최근 와인과 맥주 등 수입주류에 밀려 전통주 판매가 부진한 가운데 국세청이 전통주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서 주류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인데요. 자세한 소식 진달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통주가 외국 술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전통주 제조업자 등에 대해 많은 지원을 해왔습니다. 전통주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 또는 전통식품 명인이 제조한 민속주, 영농법인 등 생산자 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 제조장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로 제조한 지역 특산주를 말합니다. 국세청은 FTA와 공격적 마케팅을 바탕으로 매출액이 급속히 성장하는 수입주류에 대응하고 국내 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출 지원, 투자 비용 절감, 행정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특히 전통주 제조업자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개선해왔습니다. 그 결과 전통주 제조업체의 수가 2000년 115개에서 2011년 576개로 증가하고 전통주의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전통주에 대한 조세율을 일반 주류에 비해서 50% 경감해서 제조업체의 조세 부담을 완화해줬습니다. 그리고 시설 투자 비용 절감으로 시장 진입이 용이하도록 제조시설 기준을 대폭 축소했고 한편 직매장 시설 기준도 폐지하였습니다. 아울러 판매 확대를 위해 전통주 통신 판매와 소비자 직거래를 허용하고 매년 우수 전통주를 발굴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전통주 발전을 위해 첨가재료 확대 등 주류 제품의 규격을 완화하고 수출용 주류의 판매 용기와 상표를 자유화하였으며 특정 주류 도매업자의 수출업 겸업을 허용하였습니다. 또한 제조 원가 절감을 위해 통신 판매용 용도 구분 표시를 폐지하였으며 제조 면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 개혁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전통주에 한하여 주류 외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도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네, 현재 전통주는 거래 규모가 적어 호텔, 음식점이 요구하는 전통주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도매상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주류 도매상은 주류 이외의 품목은 취급할 수 없도록 유통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나 전통주의 보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세청은 8월 1일부터 토속상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도 전통주에 한해서 도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고급 호텔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 할인 매장 등에도 전통주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전통주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 통신 판매는 오는 10월 1일부터 판매 경로와 수량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전통주 제조자는 우체국, 농수산물 유통공사 인터넷 사이트와 제조자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도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도 할 수 있어 전통주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통주 판매자의 1일 판매 수량도 50병 이하에서 100병까지 확대되어 전통주를 다량 구입하고자 했던 소비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은 전통주의 보급 확대를 위해 규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국민이 전통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전국의 특일급 호텔과 협의해서 호텔에 있는 한식, 중식, 일식당에서 전통주를 판매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호텔 식당 책임자와 주류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통주 품평회와 시음 행사를 개최해서 전통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특급 호텔에서의 전통주 판매는 전통주의 브랜드 고급화와 세계화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통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정경련 원례 간담회를 활용하여 전통주 설명회를 갖고 전통주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전통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 매거진 진달래입니다.